그러니까 그 일기장 넘겨준 것도 복선이죠. 왜냐면 그, 그 심장에 꽂아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도 볼 수 있죠. 엘레나 등장. 자, 아주 옛날 오래전 게임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주세요. 굉장히 올드하고도 클리셰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요. 탱글 벽치기가 아닙니다. 설리가 죽었어. 지키면 다음은 우리 차례지. 어떻게 미안해. 총 가지고 있어? 당연하죠. 총을 들고 다니는 이 분위기예요. 기본적으로. 자, 총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활극입니다. 활극 부분이 나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You always been this popular? Well, I do seem to attract the scum of the earth. You know, no offense. Not taken. Do you have a good memory? Yeah, why? UK 2642. 기억력 좋아? UK 2642 외웠어? 독일 해군의 좌표야. 스페인 사람들이 어디에 엘도라도를 감췄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는 서기를 죽인 놈도 알고 있다는 거지. 젠장. 그 황금 석상에 어떤 단서를 찾아가는 거죠. Hey, this isn't going to be a vacation, you know. I can take care of myself. 엘레나는 어떤 기자로서 어떤 이 모험을 어떤 역사적인 어떤 유물을 발굴하는 과정을 찍고 싶은 어떤 다큐멘터리 프리랜서 기자라고 할 수 있고요. 드레이크는 이제 모험을 어떤 모험과 보물이죠. Lost treasure of El Dorado and it's brought us here to this tiny island in the middle of the Pacific Ocean. Let's get a closer look. I hope we're the first ones here. 자,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또 빌려가지고 프란시스 드레이크의 일기장에 써있는 대로 어떤 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공포라고? 와우. Enough with the damn camera! We gotta bail out! Bail out? Does this thing even have parachutes? Now would be a good time to look! 자, 이렇게 주인공들이 각자 자기의 어떤 동기와 목표가 있어서 함께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 둘이 같이 하는가에 대해서. 이 헬레나하고 네이트하고 아까 말한 썰리. 이 세 사람이 전체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요 인물 세 명입니다. 확실한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해주고. 자, 지금 이제 추락하려고 하는 비행기에서 엘레나부터 꼭 따라와야 돼요. 곧 갈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뛰어내린 다음 다섯을 세고 끈을 당겨라. 다섯을 세고 뭐 별거 없잖아. 오 젠장. 하나도 세네 다섯. 하나도 세네 다섯 이렇게. 근데 문제는 구멍이 난 것이었지요. 구사일생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장비들 이런 것들을 저기 비행기 안에 놔두고 온 거죠. 저쪽에 지금 예. 지도는 불타는 비행기 두고 왔고 엘레나는 사라졌지. 꼴 좋구나 네이트.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게임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음악 연출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긴박감 넘치는 전쟁 씬의 이 BGM이 흐르다가 전투가 끝나면 이제 일단락 되었다라는 느낌의 소절로 탁 끝나줘요. 음악적인 연출도 요게 약간 표준이 됐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자, 언차티드 명작이죠. 그래서 이 플스게임의 초창기를 견인했던 언차티드를 통해서 저는 이제 주로 캐릭터 빌드업 그리고 장편 연재의 어떤 스토리텔링의 어떤 호흡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외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봅시다. 데뷔작에서 느낄 수 있는 어설픈 향기가 실제로 원에 있습니다. 제가 타고 온 비행기의 일부였던 것이죠. 현재 보고 계신 24명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요 시간에 갑자기 열었던 게임방송인데 24명이나 왔던 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제가 지도가 여기 있네. 아까 전에 걔들은 그럼 뭘 가지고 간 거야? 지도 여기 떡하니 있는데. 창 밖으로 봤더니 저쪽에 엘레나가 썼던 낙하산이 있죠. 엘레나 구하러 가자. 이 게임이 좋았던 점은 뭐냐면 그 엘레나 캐릭터가 그냥 민폐 캐릭터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저 부비트랙 같은 걸 보면 뭔가 여기가 약간 사람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의 이 설정을 볼 수가 있는. 개인적으로는 좀 야, 너 여기서 올라가야 되나? 약간 뒤로 가서 나오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너무 싫은데 원만 지나가면 또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2를 굉장한 걸작으로 꼽으시는데 2 정말 재밌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3와 4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작가님 스토리 좋네요. 연출 죽이네요. 이런 걸 들을 때 제 즐거움이 약간 100이라면 에임 좋다 그러면 이제 한 1억? 여기 보시면 화면이 뒤로 쫙 빠졌다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만화로 치면 이제 마스터샷이죠. 마스터샷 현재 있는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크게 한번 잡아주는 거 그런 연출이 이 언차티드 1에서 되게 잘 나왔어요. 어떤 고수를 접근할 때 화면이 쫙 빠지면서 전체를 보여주고 다시 들어가고 요 이후에 갓 오브 워 1이랑 언차티드랑 요쪽이 약간 그런 연출을 다 썼어요. 오케이. 여기 위에 이제 엘레나가 썼던 그 저 페라슈트 뭐죠? 낙하산이 있죠. 배경화님께서 주인공이 오지 않았다면 평화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여기 원주민이 아니에요. 여기 살고 있던 무슨 야생 동물들이 아니고 얘들도 다 이렇게 무력으로 사람들 죽여가면서. 그 또 보물 찾기 하면서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입니다. 애들도. 저기 엘레나가 있죠? What the hell she doing? 저 문을 열어야겠구만. 알로. 부카 핀투. 부카 핀투. 시아바이니 비차라 세카라. Cielo, che patan buca pinto. 보면은 이 네이트 드레이크가 되게 스스로의 힘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자기 역량을 강화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These aren't Spanish. They're English.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좀 제가 좀 싫어하는 파트. 왜냐면 무서운 것들이 나와서 무서운 거 너무 싫어. Fletcher, we have gone to the Great Tower. I pray that you will meet us there. Francis Drake. Francis Drake 본인의 어떤 메모가 여기 있고. So you made it. But what were you planning? 여기가 아니었나 보네요. 굉장히 이렇게
프로 같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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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이크의 망원경. 자, So what were you looking for? Huh? 그리고 엘레나가 여기 있어요? 엘레나를 잡으려고. 야 이놈들아, 엘레나, 나의 엘레나를 놔두어. 영화에서 최고 칭찬은 이 사람 웹툰 작가 중에 총 제일 잘 써가니까. I know I'm not a big time treasure hunter like you. 웹툰 작가 중에 게임 제일 잘해. You're gonna find Eldorado in there. How'd you get yourself in this mess? 야, 너 구하려다 그랬어. Oh, that's so sweet. 진짜인데. Traditional sandstone brick and stucco, limestone mortar, huh? How'd you get to know so much about this? My show, episode 4, Architects of a New World. Yep. It'll just take a tug to pull these bars out. What? No, wait, are you sure? Get out of my way, Pudo! Tibetan, open this goddamn door! Oh, crap. Hey, Drake. Eddie Raja. Eddie Raja. I should have guessed. 빌런입니다. Fascinating document, huh? Seems like this Sir Francis was in my line of work. Don't flatter yourself, Eddie. Always ready to be enemies, eh? Tell you what, lead me to the gold, and I just might let you live. Is that it? Is that my deal? Die now, or help you, and die later. That's a tough call, but you know what? I'll take die now. Listen to me, maggot. I was promised treasure on this goddamn rock. And now, my men are dying. They can't even go outside to take a piss without an armed guard. And I have nothing to show for it! 어, 굉장히 그 전형적인 그 능력 없는 안 무서운 빌런 아닙니까? 어? 여러분들 왜 And the last man alive gets 잠깐만 보이시죠? The girl, of course. The girl? Oh, Eddie, the girl's long gone. 어, 그럼 제가 말 말씀드릴 거예요. Going for help. Dai Kujing, you were never very good at poker. I will find her. Trust me. How much trouble could one girl be? Well, come on. 나 이제 엘레나가 애들이 아주 너무 되게 능력 없는 이 빌런. Thanks. 전혀 아니에요, 전혀. 자, 지금부터 차량 전투 추적 씬입니다. 되게 옛날 게임인데도 그저 여기 오죠. 괜히 걸작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아이고 좋아. 야. So who was that guy? DJ 공룡이 이거 플스 1은 아니고요. 3 때. 제 2인가 3인가 그때 이거. 네. 언차티드 1이고요. 기기 자체는 아마도 아마. Okay. Here, grab a hand. 저기지 않나. 현재 22명 시청해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You okay? Yeah, I'm fine. Oh, but when you're bleeding. Yeah, it goes with the territory. 현재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근데 스피디하고 퀵퀵으로 네. 클리어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really think you could escape from what? Oh no, I just giving the young lady the $10 tour. Shut it! I bet you're working for them too. What? You thought you could set me up and keep everything for yourselves, hmm? Damn it! This guy's crazy! Eddie, take it easy, buddy. Well, you're out of luck now! And out of road. Now. Give me that map. Hold on. All right, you got me, fair and square. Hey, don't move.
Relax, Eddie. Just getting the map like you asked. I said, hold on. I am. Well, hand it over. Well, now, you told me not to move. Looks like you're gonna have to come get it. Dai, come on. This was a big mistake. 수상 전투입니다. You know, I should have turned before the bridge. That's very funny. Oh, come here a minute.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몽실님 반갑습니다. 작업하면서 보셨군요. Check this out. 작업하시면서 마감하시면서 okay. 퇴근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보시는 모든 분들 반갑고요. 현재 보고 계신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3 때부터 명작이었던 언차티드 시리즈의 첫 번째 시리즈 1입니다. 엘도라도라는 황금 상을 찾기 위한 모험이고요. Right there. That's our ticket out of here. Come on. Our ticket out of here. Are you giving up? Maybe you hadn't noticed, but we're kind of outnumbered. We're doing fine so far. Elena, I don't need your blood corpse on my conscience. Let's go. Oh, please. 완결한 사람의 특권은 고전 게임을 정주행할 수 있다. Fine. 감사드립니다. It's me, okay? I am quitting. Are you coming or not? So that's it. You're just gonna forget about the treasure. 이렇게 주인공의 어떤 동기가 약해질 때 다시 강화시키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요 엘레나라는 캐릭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Okay. Listen. Either way, we have to head back to the harbor. Don't worry about it. We can argue about it later. It'll be great. Wait. This time, I drive. Okay. 너무 많이 외웠어요? 자. 여기도 또 이제 험난하고 긴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로 가라고? 오케이. 넌 여기 있겠다고? 내가 하라고. 얼른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엘레나가 넬른 막타치로 오는 거죠. 다시. 길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또 길을 알려줘요. 오늘은 언차티드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알아보는 좋은 캐릭터는 무엇인가? 여기 또 우리 막타 전문가 엘레나님 오셨네요. 아이고 안 열리네. 야, 내가 알아서 하고 올게. Stand back. All right. Let's find a way to the harbor and hope the boat's still there. 패드로라는 저희 게임에서의 에임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뭐 잘한다고 할 순 없지만. 얄밉죠. 굉장히 얄밉죠. 이 엘레나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와가지고. Still seem to be in good shape.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어떤
과거,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깔아놓죠. 뭐 하던 사람인데 과연 16세기 스페인어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거. 뒤로 가면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2, 3, 4를 하다 보면. That's the last entry. That somebody special? What? Oh. Yeah. 목걸이에 반지. Guess you could say that? Huh. I had you pegged as more of a woman in every port kind of guy. Don't I wish. No, this was Francis Drake's ring. I, you know, kind of inherited it. 자, 스토리에서 이렇게 정서적인 장면이나 이완되는 장면. 지금 약간 분위기 평화롭잖아요. 이완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건 그 뒤에 피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2시간짜리 영화를 볼 때 1시간 반에서 그때쯤에 굉장한 텐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시간 20분, 15분 이때쯤에는 이렇게 좀 이완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거의 공식입니다. 네, I'm afraid this is as close as we're getting to El Dorado.